어떤 유치원 아이가 이웃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사 시간에 친구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아저씨는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아저씨가 너희 집은 교회 나가니까 기도를 하지만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이상해서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강아지도 식사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던데 아저씨는 강아지하고 똑같네요. 이 말에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들기나 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갖 미신과 악한 사상에 빠져서 방황을 합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세상의 혼란이 시작이 됐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시고 흙에 그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고 맙니다. 또 하나님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죽음이 왔고 불행이 왔으며 고통과 질병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며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정지된 상태이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 첫 장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인과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가지고 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성경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남편은 불타는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난로에 남은 재를 치우다 보니까 성경책이 다 타지 않고 조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타다 남은 성경책을 넘기는데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 성경 구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웠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타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그분의 가슴을 흔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지도 않는구나.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고 삶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인간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보면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아한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인사가 우라지게 아첨하는 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같은 DNA를 가진 가족 오하나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되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